아기꽃 촬영 현장 도현수를 찾아가 봤다. 현수 씨는 소문난 흥부자다. 시도 때도 없이 춤을 춘다. 춤의 정체는 알 수 없다. 갑자기 퀴즈를 내는 현수 씨. 아, 마시멜로. 스태프들은 마시멜로라고 하지만 현수 씨는 꿋꿋하게 고구마라고 한다. 이것이 세대 격차일까?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네. 현수 씨는 무슨 노래를 좋아할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분들. 네? 피땀 눈물. 현수 씨는 아미였다. 방탄소년단만 듣는다고요? 플레이리스트 다 있어 쭉.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오늘도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인간 홍삼 현수 씨.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회사 하나도 허투루 외우지 않는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한테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너한테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현수 씨 알고 보니 귀여운 사람이네. 그렇게 몸을 쓰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나요? 외우는 방식이 문장 안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하거나 이미지화시켜서 외워요. 10년 전부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저랑 맞아서 제가 몸을 가만히, 한시도 가만히 두질 않기 때문에. 네. 정말 한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급기야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누가 현장에 샌들을 신고 오죠? 갑자기 돌변하는 현수 씨. 운동화를 신고 와야지. 샌들을 신고 온다면 나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 때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꼰대. 현수 씨는 제가 꼰대입니다. 꼰대였다. 들고 있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 같아. 속이는 거야 뭐. 난 지금 액션 씬을 앞두고 진지하게 리허설 중인 현수 씨. 감독님과 의논하는 모습이 잘 생겼다. 어디 숨었네. 그래서 어디 숨었겠지에 서 있는데 확 들어오는 거. 어디 숨었네 하고 숨어 있다가도 당장 튀어나가고 싶은 비주얼이다. 날 잡아가라. 얼굴 맛집 현수 씨. 우리 집에. 일단 침입 혹은 잠입 하러 왔다가 지원이한테 불킬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찍는 날입니다. 절체절명의 신을 앞두고 있는 현수 씨. 잘생겼다. 현수 씨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인형 뽑기 아니고 현수 뽑기. 현수 씨가 인형이라면 내 전재산 탕진각이다. 은하와 함께 선물 언박싱을 하는 현수 씨. 힘든 촬영 현장이지만 내 딸에게는 한없이 스윗하다. 은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아빠 현수 씨. 은하의 하트에 감격한 눈치다. 잘생겼는데 다정하기까지 하다. 일가구 일현수 도입이 시급하다. 이름, 나이, 신분 모든 게 가짜지만 저 눈빛은 찜이다. 화제성 1위 소식을 들은 현수 씨. 기쁘지만 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써 태연한 척하는 현수 씨다. 이 꼬리가 셀룩거린다.